천만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재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쯔양은 그동안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왔다며 유튜버 구재혁 등 사이버 레카를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었죠. 검찰총장 사이버 레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재혁. 검찰청에 자진 출두한 구재혁은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에 대한 폭로를 하는 걸 막기 위한 용역비를 받은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저의 핸드폰에 전개 담겨 있으며 검찰과 미리 조율되지 않은 출석이라 구재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구재혁 등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건은 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그래서 그냥 매천은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지난 11일 쯔양은 과거 자신의 소속사 대표 A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과 폭행을 했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재혁은 이 같은 쯔양의 과거 피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고발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구재혁에 대한 다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쯔양 측은 협박 의혹이 있는 유튜버 구재혁,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